먹자. 먹자. 됐습니다. 나 주다. 네, 뭐. 와, 뜨겁나, 뜨겁나. 그래, 네. 그래. 잠깐. 아, 이게 고추다, 이거. 여기요. 고추 돈가스. 오우, 야, 살아있다, 살아있다. 기가 막혀? 너무 맛있다. 맛있어? 마늘 치즈 맛있다. 기가 막혀. 좀만 줘봐. 아니, 용진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 오, 너무 맛있어. 입안에서 기름. 맛 표현은 이분한테 배워야 됩니다. 나 먹어 괜찮아. 와, 빵가루 살 수 가지고 와 입천장이 다 질 정도로 뜨거워 가지고 너무 맛있어. 아, 잘 표현 죽였어. 입천장이 뜨거운 게 맛 표현이에요? 맛이에요. 온도로밖에 표현 못해. 찜닭. 본인이 놀래서 이름을 얘기 안 하고 쓰리라고 얘기했어. 쓰리. 쓰리. 아니 도토리. 와. 와. 자, 자, 먼저 맛 표현 해주세요. 어때요? 와. 어때요? 정정당당하게. 자, 이게. 네. 와, 이게. 와. 자, 와, 이게. 말을 잃었어, 문제 맞추네. 표현을 못하네. 어우, 너무 달고. 어우, 너무 달고. 자기가 처음에 맞출 줄 몰랐나? 리액션이 준비가 안 돼서. 마표를 드리니까 좀 입맛이 떨어지는데. 마음껏 즐겨주시고. 네, 천천히 먹겠습니다. 전 스텝이 놀랐습니다. 미안하네. 아, 너무 소름 돋았어. 어, 너무 말아서 어떻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생일상을. 온전한 생일상. 뭐야. 개봉.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니 어떻게? 어우, 제대로 된장 진짜 맛있는데? 대단하네요. 어우, 밥이 다르다. 와, 진짜 맛있다. 응? 나 사만 먹어야지. 지윤 씨가 키 1회 때보다는 더 빨라요. 와, 야, 어우. 제육볶음 진짜 맛있는 제육볶음이. 그래? 와. 진짜 맛있는데요? 잘하는 적절한 후추 맛과 그 여기 맛집이네. 제육볶음 대박이다. 맛집이 제육볶음 대박이다. 아, 다른 표현 없어요? 왜? 그냥 대박이에요. 훈 씨 어때요? 뭐요? 네, 맛이 어때요? 이것도 진짜 연출. 따뜻하고요. 네. 매운맛이 어디서 확 매운 게 아니고 어. 정말 부드럽게 이 사람을 매운맛을 끌고 가는 느낌? 아니야? 아니에요? 네. 짜장면이 자칫하면 느끼한데 네. 그게 없어요. 아, 느끼함이 전혀 없다. 네, 느끼할 때쯤 매콤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운 메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든든하게. 네, 진짜 잘 먹었어. 야, 양은 어마어마하다. 이거 근데 어떤 게 먹는 거야? 냄새 나, 고등어 냄새. 이게 생강을 안 먹으면 비벼요. 너무 맛있다. 어떻게? 안 매워요? 안 매워, 안 매워. 꼬리는 죄송합니다. 나 그린 꺼내 왔어요. 오빠 진짜 결혼하고 싶나 보다. 꼬리 먹네. 인류도 안 나오고 싶어요. 종현이 맛 표현 좀 해줘요. 일단 맛 표현 끝이니까. 아, 일단 이게 너무 맛있다. 방금 구워가지고 굉장히